있을까요? 저는 17살이 되는 거고요. 예. 9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했어요. 9살이요? 현재네. 네. 그리고 9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했고요. 경력은 7년 지금 됐어요. 그럼 학교 안 다니고 일하고 있어요? 아니,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엄마 도와주고. 아, 어머니. 네. 와, 9살에. 9살에 자기 머리도 못 묶어요. 잘. 아, 아이고, 깜짝이야. 아니, 9살에 9개월 만에. 와. 전 지금 15살이고요. 8살부터 시작해서 8살이요? 8살이요? 8살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자격증을 땄고 헤어쇼! 현란한 가위질이 시작됩니다. 이제 카노라를 짜리세요. 저에게 맡기세요. 당신의 머리는 소중하니까요. 이제 경력 6년 차 돼요. 말도 안 돼. 언니가 맨 처음에 자격증을 땄는데 엄마한테도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질투가 나서 시작하게 됐어요. 야, 근데 지금 어머니 표정이 지금 안 좋아.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 저렇게 따고 지금 저기 자매간에 저렇게 신호질 내는데. 아니, 그래도 영빈이는 자격증은 있겠죠. 그 영빈군은 자격증 없어. 아니, 원래 고등학교 때 다 따지 않아요? 네? 고등학교 때 다 따지 않아요? 그러니까 복학했어요. 2학년 때. 2학년 때. 8살 때는 원래 저기 종이 이거 오리고 이러지 않아요? 인형놀이 할 때. 그게 머리를 이게 가능한가? 아, 8살에? 신동이죠. 야, 대단하네요. 8살 이거 주나? 자격증을? 대단하네. 아니 근데 직접 하늘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. 겉멋만 든 것 같아요. 반쪽 목걸이 지금 팬티 때문에 그러시는군요.